나는 오늘 내 최고의 친구를 잃었다. 그리고 그건 모두 내 잘못이었다. 잠 많이 못 잤어. 네가 생각하기엔 내가 예쁜 거 같아? 무슨 그런 질문이 다 했어? 넌 내가 본 사람들 중에 두 번째로 예뻐. 근데 그러면 첫 번째는 누군데? 너지. 남자친구는 어떻게 지내? 잘 지내고 있어. 아, 야, 이것 봐봐. 보여줄 거 있어. 너 남자친구한테 좀 더 잘해야겠다. 하지만 그에 대한 걱정을 멈출 수가 없다. 우리는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전화 끊긴 줄 알았어. 잘 지내고 있어? 응, 난 잘 지내지. 새로운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났어. 완전 멋져. 응, 나도 보고 싶어. 우리가 하는 말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는지 나는 늘 의문이다. 책에 있는 글자들, 만약 이 글자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도 전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글자들을 읽는 의미가 무엇일까?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단어는 중요하다. 더 이상 어떤 의미도 담을 수 없게 될 때까지 나는 그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. 잘 자요, 내 사랑. 좋은 꿈 꾸기를.